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전세 사기로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는 공중파 방송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기를 당하게 된 건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전세 사기로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라는 MBC 실화 탐사대 방송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창피했었습니다. 알려진 금액으로만 100억대 사기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임차인이 가짜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사기를 당했을까? 사실 관계를 보니까 일단 피해 임차인이 집주인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정말로 계약하러 온 사람이 이 집의 집주인인지 확인까지 한 거예요. 신분증 달라고 해가지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는 소유권자하고 비교해 본 겁니다. 비교해 보니까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전세보증금도 집주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너무나 안심했죠. 확인할 거 다 했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너무나 안심하고 살았습니다. 한 6년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6년쯤 살았을 때쯤에 갑자기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월세가 밀렸으니까 이사 나가세요. 퇴거하세요. 만약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불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합니다. 뭔 소리지? 나는 분명 전세 계약했는데 웬 월세? 그 집주인에게 말하죠. 나는 전세 계약 체결했다. 월세가 밀릴 일이 없다. 나가지 않겠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냐? 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나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지. 그러면 이 피해 임차인이 계약한 이 전세 계약은 과연 누구랑 계약한 거냐? 맞습니다. 그 집주인이 가짜 집주인이었던 거예요. 가짜 집주인과 피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 이 피해 임차인이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에 진짜 집주인과 이 가짜 집주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월세 임차인, 가짜 집주인이죠. 이 가짜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 것처럼 피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버린 거죠. 이걸 이제 가짜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처럼 보이려고 신분증 위조하고 통장 허위로 개설하고 심지어 그 임대차 계약서에 찍은 인감까지, 도장까지 위조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이중계약, 한 집에 전세계약과 월세계약 두 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이중계약이 가능하도록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중개보조원과 공모를 한 겁니다. 정말 임차인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하시겠죠. 아니, 어떻게 진짜 집주인 정보를 알고 신분증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고 인감 만들었을까? 먼저 이 가짜 집주인 역할한 이 월세 임차인이 진짜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을 진행하는 이 중개업소에 일하고 있는 근무자는 집주인이 그 계약서에다가 주소 적죠, 주민번호 적죠, 휴대폰 번호 적죠, 다 적잖아요. 이 집주인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신분증을 위조해서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피해 임차인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라도 당했을 거예요. 네, 저도 사실 되게 믿고 사는 사회에서 사람을 믿는 편이라서 만약에 저라도 당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분만 당한 게 아니고 다른 피해자도 있더라고요. 그 피해자분도 역시나 이렇게 먼저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가짜 집주인과 다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먼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그 임차인은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 네.
비워놓고 그냥 월세만 주는 거죠. 물론 그 월세는 누가 줬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기 행각을 주도한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그 사람이 다 월세 지급하면서 이런 그림을 짠 거죠. 다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월세 계약을 누가 체결했냐면 그 중개보조원의 배우자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기를 쳐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집주인도 속이고, 그러니까 진짜 집주인도 몰랐던 겁니다. 전혀. 진짜 집주인도 속이고 임차인도 속이고 다 속여버리는 이런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앞에 앉아있는 집주인이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이 집의 진짜 집주인인지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하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권자하고 같은 인물인지 그 확인할 때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증은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을 거고 운전면허증도 있겠죠. 물론 여권도 있습니다만 여권을 보증 사람 거의 없을 거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러 갈 때 그 부동산 벽에 걸려있는 이 부동산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걸게 돼 있거든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걸려있는 그 자격증 소지자하고 이 부동산의 대표자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만약에 대표가 아니라면 최소한 자격증 소지자가 그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실장이든 뭐든. 근데 자격증 걸려있는데 그 사람이 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없다. 물론 명함이 있을 거예요. 자리 있을 겁니다만. 없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격증을 대여해서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자기 자격증을 걸고 대표거나 아니면 대표는 아니지만 자격증을 걸어놓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못해요. 자격증 날아가니까. 진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겨우 땄는데 이거 날리겠냐고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금액 다 커버리면 한 100억, 200억 가버리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정말로 자격증 걸려있는 그 자격 소지자가 그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이 부동산 계약 진행은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표자이거나 아니면 소속 공인 중개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소속 공인 중개사나 대표자가 진행할 때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에서는 이 사기 행각의 주범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데 이 계약 자체를 전세계약이든 월세계약이든 소속공인중개사나 대표자가 이 계약을 진행한 게 아니라 중개보조원이 진행했을 거예요. 이 계약을 소속공인중개사나 대표자가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두지 않죠. 계약 자체를 하지 않죠. 뻔히 아는데 아마도 중개보조원이 다 진행했을 거예요. 예. 그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입니다. 그 사람과 진행을 해야 그나마 이런 일을 미연에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보통 바쁘신 분들, 일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거의 이제 부동산에 위임시켜가지고 맡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바쁘진 않지만 좀 거리가 멀거나 뭐 지방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냥 위임장 주고 인감증명서 주고 부동산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장기간 맡겨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마음대로 계약을 진행해버리니까. 사실 이번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임차인이 6년 동안 실제로 집주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계약 갱신할 때도 이 부동산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실제 뭐 그동안 살면서 뭐가 고장 나거나 고쳐줄 때 다
이 부동산이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집주인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집주인 마찬가지로 무작정 맡기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직접 가서 계약 작성하시고 아니면 전화로 한 번씩 확인하시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집주인의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시려면 전화번호 1382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자동응답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이거를 불러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는 정부24 지금 그림에 나오죠. 인터넷 주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역시나 주민등록번호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이걸 입력하시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운전면허증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이제 이거는 전화번호는 없고요. 직접 이제 인터넷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생년월일 성명 운전면허번호 그리고 식별번호 식별번호는 이 운전면허증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만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적혀있는 게 있거든요. 그겁니다. 이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안전운전 통합민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역시 생년월일 성명 운전면허번호 식별번호 이걸 입력하시면 그 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네, 사진가리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마음 먹고 진짜 집주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하고 발급일자까지 다 안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까지 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가정하에 이렇게라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가짜 집주인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차인 입장이시라면 다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정말 챙길 게 너무나 많죠. 네, 그럼에도 어쨌든 임대보증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앞서 이번 사기 사건에 전세 사기로 인한 금액이 약 16억인데 딱 두 집이에요. 그러니까 억대잖아요. 엄청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집주인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만약에 집주인 입장이시라면 임차인이 이거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본다고 할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아들 딸이 또 내가 정말 가까운 지인이 집을 구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확인해 주게 하고 하셔서 임차인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짜 집주인을 내세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주인의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인 바람은 믿고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바람과 다르게 세상은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동종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주인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